안녕하세요. 1주차 2, 아, 2주차 2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레디피의 다이아토닉 대리코드의 이해들하고 그것이 곡에 어떻게 진행이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종지 패턴의 예를 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강 때 다이아토닉에 대한 트라이어드에 대한 이해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대리코드라는 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대리코드가 뭐냐면 제가 1주차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코드를, 주요 상황인 코드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다이아토닉, 트라이어드 코드 7가지가 있었잖아요. 다이아토닉, 트라이어드 7가지가 이제 서로 막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때 1도, 4도, 5도가 주요 삼화음이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1도 대신에 누굴 사용할 수 있는지, 4도 대신에 누굴 사용할 수 있는지, 5도 대신에 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가 도미 솔, 시키로 따졌을 때 도미 솔인데, 얘는 대신에 누구를 사용할 수 있냐면, 미 솔 시도 쓸수 있고, 라도미도 쓸수 있어요. 미솔시는 미랑 솔 이렇게 겹치게 되고 라도미는 라미, 그다음에 도미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1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1도, 얘는 E마이너니까 3도 마이너 라도미는 6도 마이너, A 마이너 이렇게 됐었는데, 1도 대신에 3도 마이너와 6도 마이너가 대리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4도 대신에는,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릴 때 이걸로 대리코드 설명드렸었는데, 파라도가 있을 때 2도 마이너, 레파라에서 파라. 파라.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2도 마이너를 대리코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도는 솔시레인데 여기서 시랑 레, 시랑 레 겹치는 음들 얘는 7도 디미니시가 되죠. 그래서 5도 대신에는 7도 디미니시를 대리코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리코드는 사실 암기해 놓으시면은 가장 좋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아, 1도 대신 쓸수 있는 애 하면은 3도 마이너, 6도 마이너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게 암기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4도 대신에 쓸수 있는 애 그럼 2도 마이너 되고 5도 대신에 쓸수 있는 애 7도 디미니시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악보로 진짜 돌아가서 레디피의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겨요.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 보통
제가 5도는 긴장의 역할이라서, 그쵸? 긴장의 역할이라서 1도로 사람들이 해결을 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 보면은 5도 다음에 누가 왔냐면, 1도의 대리코드인 6도 마이너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대리코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대리코드를 모를 때는, 아, 5도 대신에 무조건 1도가 와야 되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5도 대신에 6도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주요 상황만 알고 있을 때는, 여기 자리를 보시면, 4도. 이거 어떻게 보면 4도를 두 박자 끌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4도의 대리코드인 2도 마이너로, 한 박자를 2도 마이너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에는 플랫 3음, 계속 F가 오게 함으로써 4도랑 비슷하게, 4도인 척 계속 하지만, 코드 퀄리티가 살짝 바뀌어주기 때문에, 색다른 사운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대리코드가 사용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1도, 4도, 5도를 탭피해서 이제 그 나머지 다이아토닉, 트라이어드 코드들. 근데 그 코드를 어떻게 배치하셔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일단 크게 1도, 4도, 5도 진행을 큼지막하게 놓고 거기에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1도 자리에 6도 마이너로 바꾸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4도 두 박자인 거를 쪼개서 4도의 대리코드인 2도 마이너를 사용하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곡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처음에 분석했던 이 5도랑 6도 나오는 이 진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노트로 돌아가서 5도에서 6도 마이너로 가는 진행.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를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 종지 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얘가 왜 거짓 종지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도가 오면은 보통 1도로 해결을 해주기를 사람들의 귀가 기대를 해요. 그런데 이 6도 마이너가 1도의 대리코드로 사용됨으로써 1도의 대리코드로 사용됨으로써 뭔가 1도를 닮았긴 해. 1도 대신 쓸수 있으니까. 1도랑 비슷하긴 한데, 그렇다고 1도는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귀를 살짝 속이는 거짓 종지, 허위 종지라는 이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종지라는 것은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그곡 어떤 악보를 끝맺는다, 이런 말인데, 이 5도에서 6도 마이너로 가는 이 거짓 종지가 곡마다 진짜 너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알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작곡을 하실 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5도, G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결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해결되길 원하는데, 1도로 정확하게 해결을 안 하고, 사람들의 귀를 살짝 속이는 거예요. 1도의 대리코드인 6도 마이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1도랑 두 개가 겹쳐서 닮았기는 한데, 얘가 정확히 1도는 아니죠. 거짓 해결.
해결이 안된건 아니고 얘가 정확한 해결이라면 살짝 속이는 해결. 근데 얘가 더 제 느낌에도 더 세련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도에서 6도 마이너로 가는 거짓 종지를 꼭 알고 계셨다가 곡에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악보로 들어가서 제가 방금 거짓 종지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연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여기서 얘도 F 메이저 7, 4도 메이저 썼다가 2도 마이너. 한 번 더. 이렇게 다이아토닉의 대리코드들로만 가지고도 이렇게 세련된 진행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지에서 많이 쓰이는 패턴에 대해서 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4도, 1도 슬래시 3, 2도 마이너 1도의 진행을 갖게 되는데 원래 4도 1도 이렇게 크게 있는 거예요. C키로 따지면 F와 C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베이스가 이렇게 하행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 미, 레, 도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근데 이 미에 뭐 다이렉트로 3도 마이너 쓸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1도의 1전위를 사용하는 게 더 귀에 거슬리지 않고 좋게 들려서 어떻게 됐냐면 F 그다음에 C/E 그쵸? 그럼 미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레는 2도인 D 마이너 껴주고 1도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건데 얘가 아까 레디피에서도 들었듯이 다시 피아노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G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그냥 G 써주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 두 마디 하고 이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4도 C 그 다음에 1도 슬래시 3이니까 G 슬래시 B 그 다음에 2도 A 마이너 G 다시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거짓 종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종지에서 많이 쓰이는 패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예 종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종지에는
종지는 악구를 끝맺는다 이런 뜻이고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성격 종지라는 게 있고 얘는 뭐라고 막 앞에서 화성 진행이 되던지 간에 마지막에 5도에서 1도로 곡이 끝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전격 종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일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종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종지라고 있어요. 반종지는 보통 프레이즈로 따졌을 때한 4마디? 4마디 정도 진행이 되면 반종지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몸으로 하다가 5도로 해서 잠깐 프레이즈가 맺어지고 다시 그 다음에 시작을 할 건데, 그러니까 반만 끝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곡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중간에 프레이즈가 끝맺어짐으로 인해서 반 정도 끝났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학교종이 땡땡땡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프레이즈가 한번 마무리가 잠깐 되고 다시 이제 프레이즈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다 뭐라고 앞에 하던 시간에 리신 5도 1도 해서 끝나면은 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격 종지. 반종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아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짓종지, 허위종지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5도에서 1도의 대리코드인 6도 마이너로 가거나 또 하나 더 있죠. 5도에서 3도 마이너로 해결하는 것도 허위 종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아멘 종지라고 하고 사실 아멘 종지라는 게 부차적인 이름이고 변격 종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정격 종지가 와요. 일단 온 다음에 4도, 1도 이 진행 패턴이 오게 되는데 얘는 부가적인 종지예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래서 저희 쉽게 찬송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찬송가를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하고 아멘 없이 끝나는 것도 있고 뒤에 아멘이 붙는 찬송가들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부가적인 종지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C키로 따졌을 때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아멘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만 끝날 수도 있죠. 아멘이 안 붙을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 종지는 변격 종지라고 하고 부가적인 종지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조건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앞에 일단 정격 종지가 온다는 거, 정격 종지가 끝나고 나서 부가적인 종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중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곡에 나왔던 이 거짓 종지, 이게 실용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종지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곡에도 작곡하실 때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주 차 이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